여기가 어디입니까? 어디? 어디? 군대지. 아니 그러면 당신은? 어, 유차. 아, 중대장님? 그래. 나? 어, 여기는 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? 아무리 저녁이 얼마 남았어도 오늘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겠는가? 내 답답해서 하는 말이야. 아, 중대장님, 어렵습니까? 저 진짜 고생 많이 했다고요. 어서 가세요. 어서 가세요. 어, 여 직무태만이란 좀 일어나서 바람도 치고. 그래.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. 또 방만 더 차겠습니다. 참, 언제까지 내가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야. 에휴, 그러니까 또 방만 더 차겠습니다. 미스터. 장전자자! 시발놈들! 아! 영병장님, 지금 정신이 가립니다. 뭔데 왜 치라야? 아이, 전 그저 야, 불만이라고! 아닙니다. 야, 아, 영병 백인제 속내 심심하 가서 김빛과 불안 달라겠습니다. 이병 김두한 부르셨습니까? 이병 김두한. 이병 김두한. 이병 김두한. 아니, 신변 제 없는 사람을 그렇게 따져야 되겠습니까? 아니, 심한들 빠져서 이 형님 심심도 돌아가십니다. 정제비가 심도 불러. 뭐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. 야, 김두한. 이병 김두한. 왜 내가 그 안 줄 아시? 잘 모르겠습니다. 바로 달려갈 것이기 때문이다. 문제 녹방에. 아, 예. 야, 김두한. 반. 예. 야, 뭔가 보이지?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그게 뭔 문제입니다. 새끼. 벌레 같은 놈. 야, 어, 그럴 리가 있습니까? 니 면비친 거! 그 같던 게! 에 아유, 면, 니가 정답 안 돈다! 죄송합니다. 예, 승자들 문생 할 겁니다. 예, 니가 뭐하는 새끼야? 예, 정제, 예, 성형 이정재 오늘 밥, 뭐? 예, 대관아, 오늘 밥 뭐야? 어, 또 누구야? 밥, 경찰이야? 예, 예, 씨발 미친 예, 안 돼. 예, 그, 아, 말씀대로 밥! 그렇죠, 그렇죠. 배불 긴 밥입니다! 뭐, 뭐야? 아니 그럼 대검찰청이 있잖아. 죄수 더럽게 없는 날이구만. 에휴, 씨발 대금으로 왜 이딴 메뉴만 드는 거야? 야, 무슨 영국 문제야? 야, 김두한 이병 김두한 지금 가서 면 좀 사. 예, 예. 아, 이 미친 새끼 잘못했습니다. 안 되구만. 저 실수는 인정합니다만. 아니 내가 면 좀 먹게 먹는데 문제가 정수로이야. 하지만 이병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이 형 말대. 아니 저 진한 이 새끼 뭐냐? 그런 게 아니라 엄들이야. 엘프다 이사나 엄들이야. 엘프다 이사나 반부지마. 이씨야 거기 지르야. 이번에 들은 공습을 찾아볼까? 아니 하지만 아이고 거기 지르세요. 그런 말대 단으로 지키지. 제가 어떻게 제 이 대나를 내가 할게. 내가 할까? 아 아닙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 심장입니다. 빨리 꺼. 명심하겠습니다. 에휴, 그리고 정제 성형 이정재 이거 아주 부디입니다. 새끼들은 또 오줌을 볼까? 그리고 어찌 세상 일이 이렇게 말세 풍조가 나날이 심해지는지. 그렇습니까? 이거 너한테 책임이 큰 것이다. 정제가 집지를 놓치기 전에 먼저 총선하셔야 된다. 어? 요즘 제가 실수인데 뭐 잘못된 거라도 있습니까? 먹기가 알겠어. 잘 나겠지. 예, 부장님. 저 좀 씻고 오겠습니다. 그럼 수고하십시오. 에휴, 저 새끼도 좀 나쁘네. 안 들었구만. 나 이런 이런 그 꿈도 못 봤다. 세상 말세다. 응? 이봐, 신영이. 땡보이 아닙니까? 그래, 나 조병옥이야. 너 김두한이 침플란 시켰다면서 사실이야? 어, 시발! 에이, 그건 심형이요. 찾아서 미치셔봐! 나도 내 유를 질패했는데 누가 누구를 저 유... 그 새끼가 집으로 왔습니까? 그건 중요하지 않다! 요즘 선 진수병 인건 모르나? 이 미련한 놈아! 아니, 저런 발... 인건 문생을 했다고요! 이건 불공정합니다. 그거야! 생제도 새끼는 공저짓민 같지 않습니까? 지금 뭐라고 했어? 야, 임마! 애짜라고! 응?
아니요. 잘못되겠습니다. 아이고. 난들 자네만 생각하면 답답해. 좀 개념이 있어야지. 자네는 관심 병사야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에 면제부가 되는 건 아니야. 아, 알고 있습니다. 저희 각대까지는 제발 봐주십시오. 난 자네가 해왔던 일련의 행동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. 영창도 몇 번 보낼 수 있었어. 조심하란 말이야. 왜 이렇게 속도 없이 설치는 거야, 설치기를. 야, 이 나쁜놈아. 아휴, 집도한 게 이 새끼. 아, 그 새끼 때문이야. 병신을 왔네. 죽겠어. 아니, 그러니 어디 어디다. 김, 멋있어. 뭐 동네 이쁘겠구만. 아이고. 응? 아니, 시방. 이게 무슨 소리야? 이건 돈 무슨 돈가? 돈 노래. 당지시에서 전파합니다. 군일군이 많이 내린 관계로 제서를 실시한 것이니 전장령은 17시 17시까지 문사를 끌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. 아니, 제서 이라니, 말년에 제서 이라니, 이게 무슨 소리야? 이건 말도 안 돼. 말도 안 된다고! 말대 치사라는 내 인생이 저다. 아이고. 아, 물건. 문을 좀 닫겠구만. 아이고. 오, 오케이. 내 군밥이야. 자! 힘들어. 자! 지명 경장님 지금 나오셔야 합니다. 집안! 지민! 새끼야! 저런 저끼야구만. 오늘 군에 중요한 손님이 오셔서 전원 예고 없이 제사를 하고 계십니다. 지명 경장님. 아, 좀 꺼달라고. 어서 문 열어. 좋은 말로 할 때 어서 문 열란 말이야. 이 집안동. 야, 삐뚤. 다 너가 안중이야. 이 중동. 아, 그래. 나 미쳤다. 지금 내 남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. 이게 무슨 집단 동라. 버린 그. 야! 하지만. 에휴. 김도 새끼야, 너네 손 내놓겠다. 알겠지. 앞으로 조심해. 나 이거야 원. 이젠 아주 막 가는 것 같아. 어, 오케이. 야, 빨리. 아, 미친 새끼라 아닙니까 이거. 야, 우리 시간 없어. 빨리 가보자고. 예. 출발. 본인 지명했습니다. 이게 무슨 일이냐? 대통령이 내가 오는데 말은 병장이 있어서 안 돼. 예, 가까. 이 어리석은 지명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. 지명이 아임마.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. 대통령께서 오시는데 안 나오고 있었다고. 아, 이거 나 원참 너 심판하는 놈 아냐? 놈 때문에 부대가 마비 상태야. 오, 나 좀 살려주시오. 나 이거야 원. 아니, 말면 병장이 계급으로 치면 원스타이라도 되는 거야? 하하, 이 사람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이거? 닿지는 않았겠어. 이미 늦었어. 중대장은 오늘 실망했다. 그래요? 나도 실망한다. 지금 나하고 싸우는 거야. 그만, 그만. 대통령이 내가 제일 실망했다. 누군가가 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오? 이보게 장랑. 예, 가까. 정신 나간 놈이 진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? 아무래도 일단 군기 교육 때 말하는 것이 아니야, 아니야. 약해 빠져가지고. 응? 누구 망신을 이렇게 시키는데? 뭘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. 그래서 말인데. 응? 이 새끼 그냥 이제 이때 시키시오. 뭐요? 이보시오, 이보시오. 나 이거 절기냐고요? 아, 상관없어. 군대가 왜 이렇게 됐나? 만연병장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야. 그렇죠, 그렇죠. 아니, 시발 이게 된다고? 까라면 까야지 어쩌겠나. 목숨을 구하자면 네가 받아들여야지. 이건 내 짓이야. 예, 가까. 가서 알파고 가져가. 그런데 이때 신사대라고 하겠습니다. 시명 입군 1등급에 해당. 뭐요? 이때 합격. 아니, 내 이때라니! 내가 내 이때라니! 내가!
정신. 이거 말도 안 돼. 말도 안 된다고. 시원해. 아주 시원하구만. 아 참. 이 병원 상황이 저 이렇게 빨리 후임이 생길지 몰랐습니다. 그거 일리가 있구만. 예, 조카네.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거야. 이봐 시명이. 뭐라고? 김두한 확실한 죽어? 시명. 관전 성명 안 하나? 묻는데 대답을 해야지. 아, 뭐 이런 걸 다 알 거야, 알 거야. 다시 주접 한번 떨어 봐봐. 이 병 시명. 야, 빨 터졌어다. 잘 들었어? 정신 차려. 정신. 누구에게나 나를 낮추란 말이야. 안 그러면 어디 가서 배 그 소리를 듣는 거라고. 알겠나? 예. 예. 이거 정말 다음에 또 걸리면. 지금 저 500회를 실시한다. 500회다. 그래, 신명이 소장 좀 해봐야 돼. 지금 이 새끼 땡기로의 새 절기를 걸리고 왔습니다. 잘했어. 이번에 사람 한번 만들어 보자고. 무전하지 이 새끼들. 말 정도로. 너희들 사람 새끼들. 어? 이 새끼 지금 이거 다 걱정하네. 아무래도 군 생활 힘들 것 같아. 응? 아 맞아요. 여기 박영산 사형이다 되어 있구만. 그래요. 그렇다면 미친놈은 공개 사형이야 제격이지. 호호. 맞다. 아 맞아. 그럼 넌 죽어야 할 목숨이야. 우리 원망하지 마라. 뭐요? 이보시오. 아 그거는 네가 먼저. 죽여. 시명. 한때 권세와 영화를 한 손에 쥐고 흔들었던 이 말년 병장의 군 생활은 이렇게 끝이 났다. 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입니다. 그건 자업자득이야.